가기가 쉬워요.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? 네? 그런 아니, 고민을 아니요. 왜 지금 하세요? 고민의 대부분의 80%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. 왜 태어났는지요? 왜 태어났는지,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왜 사는지.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나. 네, 자꾸 네. 이런 생각을 왜 하게 사는가? 되거든요. 왜 태어났는가? 예, 예. 여기 대해서 저 많은 고민을 합니다, 솔직히. 네, 네, 네. 그래서 그에 어떤 해지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기도 하고, 혼자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. 사색도 하기도 하죠. 왜 자꾸 날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지? 저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. 혼자 너무 웃은 게 혼자서 웃었는데 저는 이제 왜 태어났을까 하면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은 20%에 들은 모양이에요. 뭐 술김에? 술김에? 아니 그러니까요. 네. 아니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.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잖아요.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왜 태어나는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아. 그냥 태어나지. 그럼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애일 수도 있고 뭐 네네. 정상적일 수도 있을 때 왜 장애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, 뭐 전생의 업보다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. 네네. 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 아이든 여기 성적 취향이 이렇든 네. 저렇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네. 그 장애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저런 애를 낳았나 자꾸 아하. 이렇게 되니까 네.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. 아까 저기 힐링캠프 나온 중에 왜 두 팔다리 없었던 있었지 않습니까? And never, never, never give up. You can achieve it.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엄마의 긍정적인 그 까르마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사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. 그리고 또 자기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잖아요.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즐거운 척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게 좋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자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난 존재는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부모로서 도울 거냐 기성세대로서 도울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.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조금 더 가서요. 결혼이나 자식에 대한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거든요, 사실.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가 없진 않지만 사는 게 뭐 아주 재미없지도 않지만 근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과연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좀 허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이 인생을 굳이 내 자식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인 것 같아요. 지금 애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애는 보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보장은 없겠지만.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이 네. 생각은 안 하고 제 생각만 하는 건데. 그렇죠. 그렇죠. 일단 뭐 아이 그런 생각. 그 여자 생각부터 하세요. 물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. 저도 그런데, 결혼하기 직전까지 네. 그랬어요. 네. 저분 스님이세요? 네,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걸 싱글분들이 네.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맞아요. 고민거리인 것 고민거리예요.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똑같이 출발했잖아요. 저희 때는 다 가난했거든요. 공평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차이가 난 상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. 부잣집 아이도 있고 좀 가난한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걸 경험할까 봐. 근데 이제 이것은 아이들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다 가난하게 살아도 다 잘 살았잖아요. 그래도 노력해가 여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이게
지위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꾸 인간의 삶을